오늘도 제 생일이에요. 축하드립니다. 밝기를 높여달라고요? 밝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조명 문제 아니야, 이 정도는 와야 그래도 좀. 제가 눈 시력 검사를 했는데, 이 양쪽 시력이 좀 달라가지고, 이좀 작은 글씨가 잘안 보여. 아무튼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생일 케이크도 있어요. 회사에서 준 생일 케이크. 태어나줘서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안 아프시죠? 네, 아프지 않습니다. 좀 아파 보이나요? 좀 창백해 보이나요? 이게 더 밝다 그래, 그죠? 아니, 기본적으로 이 여가 좀 어두워가지고. 생일 선물 받았어요? 아니요, 제가 생일 선물 안 받았어요. 케이크? 저는 좀, 생일 선물? 그러네. 저는 약간, 받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고, 좀 주는 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라,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, 맨날.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. 어렵더라고, 취향의 그 선물을 사다 주는 게. 또 받을 때도 좀, 뭔가 좀, 좀, 저 약간 좀. 안 열어주고 싶다. 아, 진짜, 왜 그러세요? 뭘왜 그래? 아, 진짜. 아니, 다들 뭘 하면 오라고 그래. 내 부위에 파는 거막 다들 기다리는 것 마냥. 일로 와요, 좀. 아. 아니, 봐. 내가 채팅창에 안 보여서 왜요? 그래. 아니, 내이 글씨가 이잘안 보이더라고. 아니, 내가 봤을 때 머리가 노랗고 이래가지고 화이트나 이런 게잘안 맞나 봐. 그래서 아까 되게 어두웠다고 그러는데. 생일 선물 안 받았어요.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. 네.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. 생일 선물 줬잖아요. 안 줘. 아, 안 줘. 뭔 소리야? 줬잖아요. 아, 와인? 아, 좋지. 아, 맞아. 와인 받았어. 근데 생일 한참 전에 줬잖아. 에? 아니, 또, 생일 선물 준거 아니잖아. 또 기다려요. 근데 왜 내가 생일 선물 준 니트를 왜 하고 다녀?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. 입었어요, 그거. 언제? 입었어요. 언제? 진짜 무슨 입었어요. 색이었어? 한번 입고 왔었어요. 무슨 색이었어? 약간 그거잖아요. 좀, 약간 조금 옐로우 색인데, 좀 갈색이랑 좀 비슷한 거. 입었다니까, 아마. 그라데이션이었어. 어, 100에 한 다섯 종류 있어. 이거요? 아니, 그거 말고. 다른 종류. 보통, 작업하고 있어요. 아니야, 나 저번 작업실보다 좀 좁아졌어. 저번에 좀 길었는데, 이번엔 좀 옆으로 들어가. 뒤에 사진 보여. 뒤에 윤지랑. 윤지. 그리고 윤지 숨이 안 좋나 봐. 숨이 안 좋나 봐요. 숨이 안 좋나 봐. 형, 제가 진짜 좀만 기다려주세요. 저를 좋아하는 진짜 이쁜 왕자.
내가 그 뭐냐 우리 그거 이후로 뭐냐 나 그때 마지막으로 생일 한 바퀴 딱 돌았을 때 이후로 난 너네들한테 선언을 했는데 난 선물 주는 게 나도 그냥 좀 어렵더라고. 난 그러니까, 선물 주는 거 말고 그냥 이제 그냥 어 이거 형 좋아 아니 그 좋아할 만한 거를 이렇게 찾는 게 좀 어렵더라고. 그때 내가 다 너한테 주고 나서 아 나는 약간 그 선택하는 메뉴도 잘 못 고르는 것처럼 되게 선택이 너무 어렵더라고. 아, 집에서도 마스크. 아니, 면도를 좀 못해가지고. 면도 안 하는 맛이래요. 약간 제가 좀 결정 같은 걸 좀 힘들어요. 어, 저도요. 특히 메뉴 같은 거 고를 때. 어이 제가 시킨 거 누가 안 골라주면 좀 힘들더라고. 그래서 그냥 누가 이 시켜 놓은 걸 먹는 게 나는 낫지 메뉴 고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. 나 별로 계획이 없어. 나 어제도 그냥 숙소에서 들어가자마자 잤다. 먹어가지고 아니 요즘 안무 연습하고 이러니까 피곤해가지고. 분들이 또 이제 많이 기대해 주실 거라고. 형이 또 어떤 랩을 썼는지. 아 이번 앨범 난 개인적으로 좋아.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요. 타이틀도 좋고. 전 다시 녹음하러 가겠습니다. 생일 축하해요, 형. 어, 들어가. 근데 이 비밀 어떻게 알았냐? 이거요? 아, 알죠. 눌러야 돼요. 가끔씩 저도 나가는 방법은 뭐예요? 땡겼다, 어. 그리고 꽉 밀어서 닫아야 된다. 오케이. 응. 형, 생일 축하해요. 어, 그래, 고마워. 형. 왜? 사랑해요. 아, 그래. 고맙다. 왜 말을 안 해요? 말을 안 해요. 아이, 고맙다. 아, 말을 한번 해줘야지. 아, 됐어. 말을 한번 해줘야지 나가지. 그러면 안 나가지. 아, 야. 진짜. 말을 한번 해줘야지. 내가. 네, 사랑한다. 갈게요. 어, 그 문 좀 닫고 가. 너 문 그거 안 닫. 형, 근데 뭐라고 해서 안 들렸어요? 아니, 사랑한다고. 그 문을 지금 잠겼을까요? 그 한번 오픈하고. 아, 그래? 갈게요. 오늘 뭐 할 거예요? 저 글쎄요 생각한 게 없는데 어제도 그냥 스케줄 끝나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자가지고 아침에 나와가지고